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한 CCTV 영상 관련 증거 자료가 조작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영상 조작 의혹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 투기 논란으로 목포 근대 역사 공간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늘고 있는데요. 역사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무려 50여 개의 오류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해마다 정상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남 동부권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올해 처음으로 휴무를 갖게 됐습니다.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수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부당 수령한 수당을 회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두 배를 가산징수금으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한 CCTV 영상 관련 증거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영상 조작 의혹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선내 CCTV 영상 녹화 장치인 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 참사 유가족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라진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저희 가족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내용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걸 지웠다는 것은 글쎄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 즉 세월호 참사를 방해했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진 한 시간, 저는 이 한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서 사고 당시 CCTV DVR은 선체 3층 안내 데스크에 있었습니다. 63개 채널로 운영된 CCTV는 사고 당시에도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시 40분 이후부터 사고 장면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복원된 모형을 통해 조작 기록이 3분이 아닌 1시간가량으로 보고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참사 한 달 만인 2014년 5월 해경과 검찰에 CCTV DVR 수거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2일 해군 해난구조대가 CCTV DVR을 인양했고 가족협의회는 검찰에 CCTV DVR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8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복원된 CCTV 영상 공개에도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의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복원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의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저장된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을 거쳐 정리된 사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탈실에 있었던 박경남이 조탈실에서 저기 여기 5층이죠. 조탈실에서 지금 기관부 선원들이 다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CCTV를 보면서 했다라는 내용이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실제로 9시 30분 때 이후까지도 실제 5층 조탈실에서 CCTV를 통해 기관부 선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선박 사고 조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해경이 참사 2개월 후에야 CCTV DVR 수거에 나선 점과 수거 경위에 대한 해군 해경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맞지 않는 점 등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는 내년까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특별조사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라진 한 시간에 대한 의혹이 특조위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차입니다. 얼마 전 투기 논란으로 목포 근대역사공간이 주목을 받으면서 덩달아 근대역사관을 찾는 방문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무려 50여 개의 오류가 곳곳에 숨어 있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잘못 소개된 건지 고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있는 구 일본영사관입니다. 지금은 개항 이후 목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대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역사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영상물에 적힌 설명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당시 무한우체사는 조선인들이 이용했고 일본인들은 목포 우편국을 썼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습득력이 빠르잖아요. 이런 거 보고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고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틀린 정보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관의 목포지에도 창립일이 1927년 6월 28일로 적혀 있지만 공식 기록은 이보다 10일 전인 18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목포 구 청년회관에서 발행한 조선청년이란 잡지는 실제로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전시물은 세관기지 표지석을 복제한 모형입니다. 세워진 시기가 189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관이 아닌 해관으로 불렸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897년에 개항되고 나서 목포 해관이 설치되었다 해놓고 모형을 만들 때는 목포 세관이라고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모형도를 만들었거든요. 뭐 그런 건 이제 명백한 잘못이고 그 외에는 목포 지명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목포 근대 역사관에 설치된 전시물 가운데 오류나 개정이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52건. 날짜와 명칭이 잘못 표기됐거나 실제 모습과 다른 자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전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5월 말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잘 보지 않으면 모를 그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이번에 자문해가지고 네. 네. 고치려고 합니다. 그 저희도 이제 업체분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5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목포 근대 역사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역사관. 하지만 곳곳에서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이 원칙인데요.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들도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서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만 공공기관과 공무원까지 모두 쉬는 법정 공휴일, 이른바 빨간 날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의 일부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해당 지자체가 휴가와 관련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유연하게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특별휴가 형태로 소속 공무원에게 휴가를 준 겁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140여 명의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 쉬게 됐습니다.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을 우리 시의 접목을 해서 개정을 한게 된 거고요. 아주 유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네. 뭐 또 이 기회를 삼아서 자기가 여지껏 못했던 자기 개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민원 업무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일정 인원 이상의 공무원은 정상 출근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킬 수 있어 대부분 공무원들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아이와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늘릴 수 있고요. 업무적으로는 특별 육아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더 늘어나서 업무에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통일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별 휴가의 조례 해석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철입니다.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수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여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두 개 사립학교 현직 교사 35명과 행정실 직원 10명 등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초과 근무 확인 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근무 시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 수령한 금액은 2,93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부당 수령한 수당을 회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두 배인 5,873만 원은 가산징수금으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적발된 교직원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며 나머지 교직원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서부 지역 건설 노조원들이 지역 건설 노동자 고용을 거부하고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사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의 기본 구조가 전문업체 선정을 최저 낙찰제로 정하고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어 지역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건축물의 품질도 낮아지고 심지어는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옛 전남지사의 한옥 공간 입찰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캠포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옴비드에 매물로 내놓은 전남지사 한옥 공간인 어진누리 등 세 채에 대한 재입찰을 진행한 결과 응찰에 나선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주 재입찰 공고를 내 입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유찰로 세 번째 입찰부터는 감정가에서 10%를 낮춰 매각이 진행됩니다. 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항쟁지역을 답사했습니다. 지난 29일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동순천역을 시작으로 동천제방과 구경찰서 등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지역 10곳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위는 지난해 9월 의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인근 시군의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한국전력공사, 나주시가 한전공과대학 설립 운영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재정지원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는 나주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 시기와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정지원은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대학 발전기금으로 한전공대가 개교하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각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전공대는 학교법인 설립과 도시계획 변경, 대학 설립 인가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에듀택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와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에듀택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듀택시 이용 대상은 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 거주 초중학생 가운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를 초과하고 통학버스 승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청은 5월부터 여수와 곡성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에는 3억 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79대의 에듀택시가 운영됩니다. 시범 지역 초중학교 42곳에 191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사당리에 있는 사적 제68호인 강진 고려청자요지에서 고려청자 생산을 총괄한 대구소의 치소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다량의 최고급 청자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가마 1기와 폐기장 3개소, 건물지 1기와 고려시대 도로입니다. 또 초기 청자부터 상감청자와 관사, 간지명 청자 등 최고급 청자도 출토됐으며 건물지의 남쪽과 서쪽 기단시설도 확인됐습니다. 발굴 성과는 오는 10월 3일 열리는 강진 청자축제 기간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의 성토제로 쓰인 석탄재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이 주민들과 함께 현장 견학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4월 30일 진도항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이미 석탄재를 성토제로 쓴 여수 묘도와 당진 화력발전소를 견학해 현장 상태를 직접 보고 석탄재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당진 화력발전소가 지난 5년에 걸쳐 중금속 여부에 대한 시험 성적을 의뢰한 결과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에 사용될 석탄재는 납과 구리, 비소 등 11개 물질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법정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도군은 현장 견학을 계기로 석탄재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자연사 박물관이 해남에서 문을 엽니다.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은 연면적 2,491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영상관, 체험관과 수장고 등을 갖췄습니다. 이 가운데 전시관은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석류와 어류, 상어류와 갑각류, 육지생물표본과 남극생물표본 등 1,500여 종, 5만 6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복사본이 아닌 실물표본으로만 전시된 국내 유일의 전시관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박물관은 오는 5월 3일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목포 시내버스 노선 일부가 변경됩니다. 변경 노선은 모두 4곳이며 시내권을 오가는 1번 노선과 목포에서 남학지구를 잇는 30번 노선이 하나로 연결돼 1번 버스가 석현동에서 해양대 후문을 거쳐 남학 제1풍경채까지 운영됩니다. 기점과 종점이 바뀌는 노선은 3곳으로 해양대 후문이 기착지이자 종점인 1A번과 9번, 130번은 사막도로 통합돼 새로운 경유 구간이 발생합니다. 세부적인 변동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 당일 교통이 통제됩니다. 축제 당일인 5월 3일에는 통제형 길놀이 구간인 시민회관부터 이순신 광장, 종화동 사거리까지 차량을 통제합니다. 또한 오림 3거리부터 한제터널 로터리, 종화 4거리부터 한제터널 로터리 모두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 여수시는 차량 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1일 업동호수공원에서 열린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 준공식에는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놀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터 올라올라에는 원통형 미끄림틀과 와일드 슬라이더 등 기존 지형을 활용한 놀이기구가 설치됐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흙을 만질 수 있는, 흙에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 1호, 2호, 3호, 4호 기적의 놀이터를 돌면서 우리 순천에서 정말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목포시의 개별주택 가격은 2.57% 상승했고 공동주택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개별 공동주택 가격을 확정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서해업관리단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행위를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해단은 어업지도선 17척을 투입해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포획금지 기간 위반, 무허가 조업이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어업 행위 단속과 함께 어선 불법 증개축이나 무허가 어선 중개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난 겨울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목포 산정동 먹자골목 상인들에게 성금 2억 5,700여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성금 지원 대상 20세대를 최종 확정하고 11세대는 세대당 1,900여만 원을, 나머지는 피해 규모별로 등급을 나눠 각각 4,6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목포 산정동 먹자골목은 지난 1월 7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상가 대부분이 전소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가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공약의 구성이나 민주성, 일치도 등 5개 분야 23개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영암군은 총점 80점을 넘겨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어르신 공공미술문화 프로그램 봄날이 온다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영동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봄날이 온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교육과 입체 벽화 제작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여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이며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광양시가 2019 정부 재난 관련 평가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폭염 피해 최소화 정책과 재해 우려 지역 시설 정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3억 7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광양시와 충남 당진시가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양시는 제철소와 항만 등 재반 사항이 비슷한 당진시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행정교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시의 국내 자매 도시는 모두 7개 도시로 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귀농어를 꿈꾸는 사람들과 남도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개원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타 지역까지 이동해 화장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전라남도가 특수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일정 기간 이렇게 체류하면서 농촌 체험도 하고 영농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농촌에 대한 정보 습득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정말에서 서울 등지에서 사는 기촌이나 기여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러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최소 5세 이상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에 대해서는 좀 우선권을 선정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도농 간의 이제 격차를 좀 해소하고 그리고 농어촌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미리서 거기에 미리서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금년에 한 팀당 약 한 명에서 4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350개 팀을 이렇게 전남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자 가정에는 약 5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도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가지고 약 30개 마을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약 30개 마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차 사업으로 해서 무려 많은 약 230개 팀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성을 하고 빈집도 정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전남에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살아보는 그런 일환을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왜 이런 사업을 어떤 기획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그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이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아이들이 갔다가 여기서 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 이 전라남도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찾아오자. 찾아오는 전남을 만든다는 프로그램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관광을 통해서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거고 또 하나는 귀농 귀어촌을 통해서 다시 고향에 와서 아니면 전라남도에 와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프로그램 고향에 다시 찾아와서 아니면은 귀농 귀어촌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 정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인구 유입을 갖다가 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서혜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를 주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 귀어촌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5일에서 60일을 먼저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귀농 귀어촌 결정해서 우리 고향 전남에 오기보다는 미리 전남에 와가지고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5일에서 60일을 살아보고 나서 확실하게 결정을 이렇게 하고 오히려 더 미리 준비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구 유입 효과와 또 이제 지역 간의 문화의 그런 해소도 조금 할 수 있을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간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를 벗어나서 저기 외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향우들도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통합의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게 지금은 그 적은 숫자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하다 보면 다시 이분들이 도심에 가서 자기 고향의 농산물, 그 다음에 수산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 전라남도 농어촌 지역의 어떤 소득 향상, 그 판로 개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은 주목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그 30개 마을인가요? 그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주로 이제 22개 시군에 쭉 있는데 여수의 갓고울 마을, 그다음에 순천의 개랭이 고들빼기 마을, 그다음에 나주의 에코 왕곡 마을.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고흥의 금호 마을, 선정 마을, 신원 마을, 그다음에 강진의 다산 초당권역, 그다음에 해남에는 장등 마을하고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이래서 마을별로 선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서 의원님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30개 마을이 각자 이렇게 각기 특유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도심권에서 살아보기 사업인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빈집을 정비해서 제공하고 또 농촌 지역에서는 폐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정비해서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죠. 그다음에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통 한옥 민박이고 또 거기에는 전통 음식이라든가 전통 장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 민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뭐 고산 유적지라든가 천년고찰 대흥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학습도 바로 되는 것이죠. 관광과 접목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같은 데는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직접 체험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전남에 와서 삶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문화자원하고 접목할 수 있고 거기에 스며드는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응하고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충동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주요한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구 유입의 효과가 아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혹시 이 외에 또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마을 공동체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1차 선정을 했고 또 마을 공동체라든가 농가 이분들이 충분한 역량이 또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량에 따라서 이 사업은 또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시설이 또 안전한 쾌적하게 또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만이 또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농촌에 오면은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문화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충동이 생긴다면 당연히 청년들이 우리 전라남도로 유입이 될 것이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적응을 통해서 또 정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에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살게 하는 이러한 이번 프로그램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청년들의 유입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 유입.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복 사업 같은데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대단히 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도 청년 부분들이 많이 올수록 청년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와서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완도군 신지면의 올모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 안양에서 하는 일가족 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신청들이 가족 단위별로 신청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가족에서 같이 함께 온 그 청소년이라는 청년들이 생각을 또 훨씬 더 체험을 하면서 아 여기도 비전이 있구나. 꼭 더 도시에서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실직자 청년들에서 밤에 대리운전이나 하고 말이죠. 어디 유흥업소에 가서 서비스업이나 하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안전하고 안락하고 또 소득도 굉장히 있는 이런 농촌, 오촌에 찾아와서 또 부모님의 고향 마을이고 도시에서 자란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아주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청년 인구 유입 효과 측면에서도. 네, 예, 예.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반대로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난다든지 또 무슨 그 자치단체장들의 그 업적 선전용으로 혹시나 그 전체 그 뭐라 할까요? 그 껍데기만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전시성 사업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매사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정부에서 한 모든 그 사업들이 일회성이고 전시성 사업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고 이것도 숙박 사업도 벌써 억 단위로 돈이 다 들어가요. 숙박은 아예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물론 빈집이나 또 빈 학교 같은 게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전시성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아,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또 효과도 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자는 민박자, 이분들이 사전에 교육도 좀 잘 받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화 정신을 좀 가져야 되고 전문화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 목적과 달리 어떤 숙박이라든가 관광성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또 퇴색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또 전라남도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려되는 부분도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럼 이제 대박 조짐이 예상되고 있는 전남에서 예. 먼저 살아보기. 예. 총 두 차례 중에 한 차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한 차례가 남아있는데 예.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기촌, 기농, 그리고 기여 하시고자 한 분들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또 여기에 들어왔을 때 희망이 보인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익시설을 잘 갖춰야 되고 청결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운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가 돼야 된다. 이것은 절실하게 우리 행정기관이 그분들을 풀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운영자가 사명감이 부족하다든가 작은 실수가 있어가지고 취지와 목적에 저해된 그런 부분이 생긴다 하면 오히려 또 반감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처럼 전라남도에 대박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두 기수를 통해서 벌써 170명을 모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70명을 모집해놓고 나서 그냥 몇 박 며칠 가서 잠재우고 그냥 맛있는 거 주고 관광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집해온 1기수, 2기수에서 모집 170명이나 되는 외지어선 청년들을 갖다가 물론 순천에서 두 곳하고 고흥무안 이런 한 6곳에서 지금 분산해서 하지만은 거기서 잘 프로그램 24시간 또 일주일 단위 뭐 60일, 30일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아, 정말 그 농촌에, 어촌에 와서 다시 살아도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전라남도에 다시 와서 살아도 그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하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짜임새 있게 짜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네. 또 전남으로의 인구 유입과 청년 유입의 기대 효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남도가 최근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정착돼가는 사회 분위기가 맞춰 친환경 장사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추세에 맞춰 해남의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운영되는데 추모공원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해남과 완도 진도가 협력사업으로 해서 서남권에 대한 광역화장장을 건립을 했어요. 국비 약 91억 원을 받아가지고 총사업비는 195억이 이제 투자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시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포를 찾아가고 강주를 찾아가고 그렇다 보면은 또 시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세 자치단체가 동질감을 얻은 겁니다. 이 어려움에 대한. 그래서 3개 군이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동안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이번에 약 8만 7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 데다가 이 시설을 완료를 했어요. 주요 시설로 보면은 화장로가 한 3기 정도 되고 또 유족들이 참관도 하고 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당 2개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약 17,400기 정도를 이렇게 안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장지도 있어요. 자연장지는 뭐 잔디형이나 수목형이나 하초형 이렇게 나눠진데 여기도 약 11,000여기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또 유택동산에다는 이렇게 산고를 처리할 수 있고 뿌리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설이 상징 조형물도 만들고 주변도 공원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활 친화형으로 최대한 이렇게 공원화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모공원이 개원이 이제 25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다음 날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사 시스템, 정보 시스템, 보건복지부에 가면 이호조회가 들어있거든요. 글이 들어가면은 자세한 이런 안내를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겁니다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다면은 해남군청 추모공원팀에 연락을 하면은 자세한 안내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남 완도 진도 그동안 매장 문화에 많이 치우쳐졌습니다만은 이 화장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장례 문화, 선진 장묘 문화로 이렇게 좀 바꿔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그 화장장이라는 것이 우리 그 조상들의 어떤 그 문화, 그다음에 장례 문화 특히 이와 이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도 함부로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은 뭐 시신 기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봉분으로 전부 매장으로 해가지고 봉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이 급변하게 변화되면서 이제 화장장례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봉분 면적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굉장히 화장장을 유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화장 시설을 갖다 유도하는데 또 이제 문제는 화장장이 들어오는데 도심에서는요. 화장장이 들어오면 이게 혐오 시설이고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장장은 필요한 걸 인정하지만은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또 님비 현상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해남 진도 안도 그쪽은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개장돼서 참 다행입니다. 한편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런 그 장례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화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도 차원에서 이렇게 그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사업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라남도가 1일 이제 그 74구 정도 처리 능력으로 지금 돼서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지만은 이 여수 순천 광양 동부 지역에 좀 치우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서남권의 서부 쪽에 그래서 해남 진도 안도 목포 무안 영광 이쪽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해남 진도 안도에서 광역 화장장으로 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좀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추모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장례 문화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장사 시설을 이제 추가 완공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 시설을 확충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계속 매장으로 봉분을 쓰다 보면은 묘지 공간에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또 국토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이 봉분으로 묘소가 산소가 많음으로 해서 생태 환경에 좀 더 이렇게 그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제 화장을 갖다가 권유하고 또 우리 그 국민들도 많은 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화장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포화 상태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장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봉분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렇게 그 수요가 확장되는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화장장 사업을 갖다가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데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전라남도 내에 공설 화장시설이 목포, 순천, 그리고 광양, 여수, 국립소록도에서 현재 다섯 군데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해남이 됨으로 인해서 여섯 군데인데 하루에 약 80구 정도를 여기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우리 그 2017년도 전국 화장률이 보니까 84.2%였어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77.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률이 이제 조만간 전국하고 거의 수평 수준에 가겠지만 이러한 시설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남에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싶다든가 진도에서 하고 싶었던 분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라든가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화장하고자 하는 공간이 그러다 보면은 장례 일정을 하루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후 늦게 매장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설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동북권을 이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서남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영광군에서도 새로이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만큼 건전하고 품위 있는 이런 장례 문화가 이렇게 좀 선정이 이렇게 앞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추모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장례 문화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도 좀 해소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인구 유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통해 남도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더불어 남도광역추모공원을 통해 서남권의 장례 문화 발전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봄 기온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 19도로 오르면서 따뜻하겠고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아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까지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봄 기온이 한층 짙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기간, 지금까지 예보로는 비 소식이 없이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주말에는 다소 덥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